미래당이 노인 폄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를 두고 또 공개 충돌했습니다.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바른 미래당의 내부는 이제 누군가가 말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듯합니다.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회의 시작과 동시에 당 지도부와 바른 정당계는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와 이찬열 의원 징계 면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. 단호하고 가혹하게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우리 이찬열 의원님은 사과하신 적이 없어요. 지금도 사과 안 하시잖아요. 징계를 담당하는 송태호 윤리위원장의 자격을 놓고서는 험한 말들이 등장했습니다. 손학규 대통령 만들기 사조직이라고 불리는 곳에 우두머리라는 거 최고위원회 얘기 안 하고 데려오셨습니다. 말을 제대로 해요, 좀. 제대로 잘했습니다. 말하면 나가는가? 동아시아 미래 포럼의 아닙니다. 모든 운영이 손학규 대표님의 사조직에 의해서 중요 부분이 점령돼가지고 윤리위원장도 아니면 그때 얘기해야지 왜 이제서 얘기들 하냐. 한 달 반 전 일인 패스트트랙 사보임을 놓고도 언성을 높였습니다. 지금 바른미래당 의총입니다. 내용도 모르고. 내용을 뭘 모르기는 모릅니까. 알고 못하고. 자 그러면 제대로 배워야지. 회의 내내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당의 진로를 결정할 당 혁신위원회 논의는 또 불발됐습니다. TV조선 유병수입니다.